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8살 장윤정입니다. 새 말씀 추억의 편소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꾸고 말로 하고 인간은 누구나 조령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내려고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어떻게 됐다고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는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에 대해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자랑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부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사일에 이 부심들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진단한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대단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주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벗겨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으로 변한다. 오라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누가 나를 군주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명망을 손절하는 고심의 찬송과 악의 음악을 탈성하려는 사심의 찬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심과 사심은 우리 인간 안에서 대시화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사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집중해 변화해서 본다면 인간은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은 무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삶의 모종은 무엇이며 사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과는 무엇이며 타락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지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을 준 사람이 은세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지역부터 완전해던 더 원칙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새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건 보고싶은 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룬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을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고 이건 보고싶은 6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비자로 너희에게 내려가며 때가 이르면 다시 비자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다음 것을 밝게 이르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다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둔 진리 말씀하시면서 새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도 있었고